자동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지난달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좀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강경하게 선을 그었지만 건강 이상설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선 회장이 경영을 정말 잘하고 있고요. 지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 루머에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 그것부터 짚어볼까요? 우선 그 10대 그룹 중에 경영권 승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룹이 현대차 그룹이죠. 유일합니까? 네. 네.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은 삼성 그룹의 예를 들면 삼성 전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게 삼성생명이고 생명을 지배하는 게 물산이니까 물산만 지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건데 현대차도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은 현대자동차. 그렇죠? 네. 현대자동차를 지배하는 게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0.32%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0.3%요? 네. 정말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 7.2%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정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억해보시면 7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합병 분할을 통해서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게 엘리엇 헤지펀드하고 이런 반대로 실패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몽구 명예회장이 사망설이 돌 때마다 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이야기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 그림으로 순환 출자고리를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사를 계속 봐도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림만 봐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어쨌든 10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순환 출자 구조를 택하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 아닙니까? 지배 구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지배 구조가 복잡하긴 한데 쉽게 이해하려면 그 그룹에서 핵심되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보면 그거 중심으로 주어를 놓고 보면 되게 쉬워요.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죠. 네. 현대차를 지배하는 게 보시면 현대모비스가 21.3%를 지배해요.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 기아차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제철를 지배하면서 저 현대차를 지배하기 위한 지렛대를 뭘로 쓸 거냐를 보면 확실합니다. 그게 현대모비스인데 현대차 그룹은 지금 박근혜 정부 이후에 순환출자가 금지시켰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순환출자를 그 법을 소환하진 않았어요. 앞에 거를 해소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순환출자 거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현대차 그룹의 이 순환출자 거래를 유지하고 있지만 추가 순환출자는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방법으로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려면 현대모비스를 어떤 식으로 지배할 건지가 핵심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의선 회장은 현대글로비스의 지분만 20% 들고 있지 현대차 그룹의 핵심이 되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아주 소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몽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 7.2%의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럼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떤 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지분이 합해도 3%가 안 되는 상황이고 요거를 확보를 해야지 정의선 회장의 경영 지배력이나 이런 게 강화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두 가지로 문제로 꼽히는 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선 순환출자 구조고 두 번째가 정의선 회장의 지배력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제한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몽구 회장이 7.2%의 지분을 정리를 받든지 사후에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상속을 받으려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상속세를 만만치게 내야 되죠. 이 숙제가 있고요. 현재 정몽구 회장의 주식 자산 가치는 약 5조, 6조쯤 됩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50%니까 한 3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숙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지배구조를 잘 보시면 현대모비스의 대주주는 기아자동차입니다. 17.2%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7.2%의 기아차 지분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금 보시면 기아차 지분을 17.4%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 하나의 옵션은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는 상속을 뭐 상속받으면 사실은 거기도 산업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아차 지분, 기아차 가지고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다. 저걸 이제 그렇게 네. 하려면 정은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매도를 해서 저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현재 정은선 회장이 가장 많은 그 가지고 있는 재원은 현대 글로비스 지분 20%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 11%,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에 있는 네. 로봇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현대 글로비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은 상장을 해서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뭐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은 지금 몇 년째 이야기 나오지만 네. 건설 경기의 악화 그리고 자본시장의 그 업황부진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장을 못하는 상황이고 보스턴 다이너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기아차 지분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재원 마련은 불투명하다.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어쨌든 3조의 상속세를 내거나 3조를 마련해서 기아차의 그렇죠. 지분을 확보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한 표를 보면서 현대글로비스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9조가량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게 또 상속세 마련을 위한 상속 승계 전환을 위한 그런 일환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좀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세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 네. 우리 밸류업 이야기할 때 현대차가 항상 단골로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재밌게도 현대모비스는 나오지가 않아요. 현대모비스의 PBR이 0.5가밖에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저 PBR인데. 그런데 네. 네. 현대모비스는 늘 밸류업에서 나오지가 않죠. 그도 그럴 것이 현대모비스는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 네.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가 있는데 영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 말은 현대차에서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현대모비스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현대모비스 주가는 계속 10년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데 반대로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대글로비스는 꾸준히 시장에다가 지난 6월 28일, 그러니까 네. 일주일 전이죠.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CEO 인베스트 데이를 했어요. 네.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이야기 나왔거든요. 9조 정도 투자하고 뭐 9조를 달하는 투자를 해서 연평균 1조 3천억에 이르는 규모로 투자를 해서 5년간 뭐 평균 투자액을 늘리겠다는 이야기 네. 그리고 무상증자를 통해서 순이익 25% 이상을 배당을 하겠다는 등이 대부분 굉장히 주주들이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이야기를 네. 하죠. 그런데 잘 보시면 네. 현대글로비스는 개인주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네. 일단 정은선 회장이 20%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지배구조를 보셨듯이 현대자동차가 좀 가지고 네. 있고 사실 유통주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좀 뛰고 있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모비스는 누르고 글로비스는 뛰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네. 지배구조의 개편에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의 옵션의 첫 번째인 네. 역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 분할은 여전히 옵션으로 남아있다는 설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움직이셔야 되냐. 네.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네. 일단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저는 현대모비스는 지속해서 봐라. 현대모비스는 어쨌든 간 현대차 그룹의 지주회사 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 자, 그런데 상속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굉장히 빠르게 현대모비스의 지분 가치를 높일 것이다.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PBR이 0.5밖에 안 되니까 네. 좀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모비스를 투자자 관점에서 좀 보면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사안은 뭐냐면 요 승계가 해결되고 나면 현대차와 기아차도 새로운 밸류업이 될 수 있는 또 하나 호재가 된다.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잘 보시면 네. 정은선 회장은 이 지배구조 핵심 기업들의 지분이 없어요. 네. 현대모비스 0.3%, 뭐 현대차도 얼마 안 가지고 얼마 안 가지고 있는데 글로비스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지배구조를 좀 간편하게 심플하게 만들고 나면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대주주로 올라가는 순간 현대차와 기아차는 밸류업을 훨씬 빠른 속도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비스 쪽으로
배당이나 여러 가지를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비스도 훨씬 더 많은 배당이나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밸류업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대차 지배 구조가 좀 심플하게 바뀌는 순간 여러 가지 주주가치 제고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대글로비스랑 모비스의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주셨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서 좀 사적으로 뭐 친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승계 작업까지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삼성 이재용 회장 역시나 좀 비슷하게 승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네. 시작은 비슷했는데 네. 방법은 전혀 다르다.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차이가 왜냐하면... 있습니까? 삼성 그룹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에게 뭐 현대 시작은 보통 에브랜드 전환사채로 시작했죠. 이제는 에브랜드 전환사채를 주고 그리고 에브랜드와 삼성물산을 합병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합병을 통해서 그 삼성물산을 통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네. 전자를 지배하는 이 형식이었는데 굉장히 뭐 그 많은 뭐 편법 그다음에 불법 소지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현대차의 경우는 약간 돌직구형입니다. 조금 더 심플하군요. 물론 네. 현대글로비스를 만든 이유는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라는 비상장 회사를 만든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정혜선 회장의 그 지분 가치를 계속 높여서 현대글로비스를 지렛대로 현대모비스를 합병해서 했던 건 비슷한 형태죠. 그런데 네. 중단됐죠.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런 움직임이 없는데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현대그룹의 특징은 좀 직구형으로 직접 지분을 인수하거나 해서 이걸 헤쳐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타 그룹의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현대차 그룹에서는 그런 길은 가지 않을까 하는 그 설이 많이 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엔지니어링이나 예를 들어서 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해도 좋지만 네. 글로비스 지분을 팔아서 그 재원으로 사는 방법도 있고 네. 현재 엔지니어링을 상장시켜서 그 재원으로 사는 방법도 있어서 시작은 비슷했지만 방법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현대차 그룹의 승계 작업이 진행되게 된다면 사실 시장의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는 게 국내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승계 작업이 진행됐을 때 주가에 타격도 있었고 지배구조 자체가 조금 희석되는 우려 때문에 지금 좀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발목을 잡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보고 있어요. 더 잘 갈 것이다. 네, 저는 왜냐하면 현재도 PBR이 1.0이 안 돼요. 네. 현대차가.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는 현재 실적에도 못 미치는 주가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지금 정몽구 명예회장의 사망설이 돌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돌면서 현대차 지배구조에 관심이 많은데 만약에 지배구조가 현재 지금처럼 불확실하지 않고 좀 더 클리어하게 해결된다면 한 번 더 밸류업에 대한 저는 호재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현대모비스를 보시면 지난 10년간 너무 주가가 너무 누른 상태예요.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그렇지만 현대모비스를 통한 지배구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승계가 이루어지고 해결된다면 현대모비스에 대한 밸류업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불확실성만 사라진다면 현대차 그룹의 주주가치 제고 그리고 밸류업은 한 번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에 대한 승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희선 현대차 회장이 2018년 취임한 후에 지속적으로 괄목할 만한 현대차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그룹사 전체적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